네, 선대기탐 시작합니다. 무어 오디오. 아, 예, 진짜 E7이에요, E7. 신스, 7개의 신스로 중무장한 그런 기어입니다. 자, 얘 그대로 여기 안에 있을 것 같죠? 예, 한번 볼까요? 오, 여기 스티커. 스티커. 아, 이런 거 뭐 기타 이펙터 가방이나 이런 데 붙이면 되게 좋죠. 무어 딱. 네. 오! 탭! 이거까지 껴져 있는 거야? 오! 좋은데? 이거 1000원, 1500원 하거든요, 하나에. 이거 되게 좋네요. 역시 이제 작은 이 발 풋 스위치를 그냥 아예 커버가 돼서 나오네요. 좋습니다. 자, 똑같죠? 오, 완전 귀여워요. 어택, 스피드, 그리고 하이컷, 로우컷, 네. 어택과 스피드. 아, 이거 사운드가 뭐뭐 있는지 되게 궁금해요. 세이브 시키면은 이거 고정값이 들어가는 건가? 오, 되게 좋은데요? DC 케이블로 연결을 하셔야 되고요. 아, USB! 와, 톤 프린팅. 이 안에 톤을 받을 수가 있나 봐요. 자, 150g. 하, 정말 이거는 무어로 우리 기판을 딱 짜서 들고 다니면 진짜 천하무적이죠. 네. 너무 가볍고 그냥 주머니에 넣고 나와도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썬데이탐의 송지아입니다. 네, 올해도 변함없이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자, 오늘 첫 새해 첫 기어. 리뷰, 네. 첫 기어는 네, 무어 당첨되셨네요. 네. 네. 뭐 E7. 네. 이세븐이 뭔가 상큼하게 하늘색, 예, 예, 예. 예쁘죠. 일곱 가지 소리가 들어있다 그래서 그렇죠. 일렉트로 뭐 사운드 예, 세븐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예. 우선 가격을 먼저 보고 올게요. 가격이 되게 저렴하던데 11만 원. 아하. 오, 뭔가 1월에 맞는 11만 원이라는 느낌이네요. 예. 1월에. 네. 여기 써 있는 바로는 E7 신스라고 써 있어요. 네, 네. 네, 기타 신디사이저입니다. 기타 신디사이저. 제가 신디사이저가 좀 필요하죠. 왜냐면은 그냥 기타와 기타 투기타 사운드로만 가다 보면은 좀 한정적인 게 사운드 메이킹 면에서 그럴 때 신디사이저의 소리를 조금 가미하면은 좀 더 풍부하게 좀 질리지는 않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좀 더 좀 뭐 세련된 느낌을 예, 좀 받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찾아보기도 했었는데 예. 얘는요 신디 소리를 찾는 분들이 픽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네, 그런 거겠죠. 네, 예. 그런 사운드입니다. 예. 근데 뭐 미리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예. 약간의 그 나의 색깔을 맞추기 위해 좀 조작이 좀 필요해요.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대놓고 여기 들어있는 소리 지금 일곱 가지 소리가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들어있는 소리를 그냥 쓰기보다는 네. 좀 조작을 해서 나만의 좀 사운드 그리고 내가 맞는 스피드 뭐 이런 것들 여기 이걸 좀 맞춰가지고 좀 그런 공부? 예? 연습? 이렇게, 뭐 이런 거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네, 한번 사운드를 쭉 들어볼게. 그냥 그냥 들어있는 사운드 들어볼 일곱 거예요. 개요? 네. 자, 펜더에 넣고요. 어이. 자, 가볼게요. 자, 네, 가볼게요. 네. 오, 그러네요. 네, 이게 음이 하나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전체적으로 신디 사운드의 뭐 릭이 나온다고 해야 되나요? 예, 뭐 그렇게. 스케일이 이렇게 나오는 거라 가지고 예, 네. 루핑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팁을 드리면 여기 지금 1번이잖아요. 예. 여기서 스피드를 하지 말고 스피드를 아예 없애버려. 아니면은 이 스피드에 맞는 내 곡에 맞는 그 스피드에서 거기에서 이제 사운드를 찾으셔야 되겠죠? 네, 그리고 2번 가볼게요.
재밌네요. 좋다. 네. 이거는 뭐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뭐 이모코어나 이런 쪽에 뒤에 나오는 기타의 릭 사운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근데 네. 그 사운드를 신디사이저 네. 사운드로 바꿔서 사용을 네. 하시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여기 하이 컷하고 로우 컷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컷들을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오. 그러니까 뭐 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세 번째 거 갈게요. 아, 플랜저 걸려 있는 거구나. 지금 아무것도 안 걸려 왜요? 안 걸었는데 좀 디스트가 좀 예. 있네요. 아, 새해부터 신기한 세상이네요. 아, 플랜저. 네. 어, 여기다가 우리 레드락 한번 걸어볼까? 야, 이거 시죠. 아. 굿. 오. 괜찮네요. 어, 괜찮다. 어, 이거 아, 이게 디스트랑 또 엮이니까 어, 이게 좋네. 너무 예쁘네. 아. 4번도 자, 4번 가 볼게요. 아, 이 스피드를 없애야 되겠네. 어. 이런 소리는 없애는 게 낫겠네. 어. 자, 여기도 디스트. 아, 옥타브가 있어, 옥타브가. 오, 이런 식으로 뒤에 사운드 좋아요.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도 이게 방법을 알고 있네요 지금. 초반에는 이거 네. 아, 어떻게 할지 몰랐었는데. 네, 자, 5번 가볼게요. 누가 기타랑 같이 이렇게 건반 쳐주는 것 같아. 아. 자, 이것도 그러면 아, 좋네. 아, 야, 백킹이 생겼네. 아, 이거 와, 좋네 이거. 아, 이게 그 뒤에 와, 그 촥촥 쳐주는. 야, 이런 좀 풍부한 사운드가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좋네요. 네. 어, 뭐 새해 맞이 기념으로 지하양 하나 구입하시죠. 이걸요? 네. 아, 그래요. 아니면 잘하면 좋아. 이렇게 좀 엔도싱이라 그러나 네. 좀 아, 받을 좋아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와, 그럼, 이거 되게 좋네요. 그러니까 유용해 지금. 지금 하나씩 보고 있는데. 얘가 백킹이다 완전히. 올겐 백저. 아, 이거. 디스트 올겐 디스트 뭐 이런 거네요. 가볼까요? 네, 저, 가보죠. 예! 레드락!
오호. 아, 진짜 갑자기 생각나네. 지하드 뭐 이런. 네, 네. 네. 와, 교회에서 울리는 사실 네. 뭐 악마의 소리 예. 이런 느낌 좀 드는데 우리 마지막 7번 한번 먹어. 그리고 여기 세이브 이 버튼 있잖아. 놓고 예. 계속 있잖아요. 예. 이렇게 하고 두 번 채택하면은 이 지금 예. 내가 해놓은 값이 그 자동 저장 되겠죠. 네, 뭐. 예, 근데 그냥 넘길게요. 어, 이거 좋다. 지금 레드락 밟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방금 제가 하이컷 만져가지고 어. 하이컷을 좀 하이 컷했거든요. 네. 이게. 좋다. 어. 와, 와, 진짜 보통 일반 그리고 일반적으로 있는 신디 사운드에 거의 뭐 저희가 쓰잖아요. 그런 거 뒤에 백킹이나 이런 것들을 썼을 때 쓰는 그런 사운드가 일반적으로 다 들어있고요. 지금 여기에 그냥 프리셋으로 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오, 충분한데 메이킹을 뭐 할 수 있지만 네, 그 외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또 막 독하고 이런 소리 있겠죠. 맞아요. 뭐 이피스로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그러니까 있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오. 근데 이게 정말 풍부한 사운드들만 우선은 프리셋에 담겨 있는 거니까 여기에서 스피드와 어택 어. 그리고 톤 미드 하이 톤부터 믹싱까지 믹싱으로 해서 우리의 월 오리지널 사운드가 크냐 아니면은 신디사이저 사운드를 더 크게 하느냐에 대한 것도 뭐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정해놓은 값을 바로바로 세이브할 수 어. 있는 네 직관적인 세이브 버튼도 있어가지고 사용을 할 때 톤 메이킹 그 정말 사운드 메이킹은 뭐 레코딩 할 때 언제나 뭐 항상 고민이 되는 부분이지만 지금 이 이펙터 페달로도 기타 소리를 신디사이저 소리로 네. 내는 거에도 조금만 생각을 하고 좀만 이제 노력을 기울이면 충분히 멋진 아름답게. 사운드를 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영상에 보시면 뭐 영상 중에 한 음악에 여러 가지 그 사운드를 넣어서 하는 그런 영상들도 예.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 최우준 씨인가 사자? 예. 그분이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이제 옥타브가 들어있는 신디사이저 소리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로우 옥타브랑 이제 하이는 또 하이 또 따로 나고 막 이런 걸로 또 신디사이저 소리를 기타로 이제 장난치시는 그런 영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서 나도 좀 톤 메이킹을 좀 해보고 싶다라 하시는 분들은 11만 원이니까 네 가져가셔 업어가셔서 여러분들 사운드 메이킹에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단추평 주시죠. 네 이벤트용 신디사이저 드리겠습니다. 아 이벤트 네. 네 맞습니다. 사운드 마스크라고 사운드 마스크 오늘 평 드리겠습니다. 짐 캐리가 마스크 영화 있죠. 내 안에 다른 사람 있다 뭐 이런 근데 신디가 네. 이런 이펙터로 나오는 게 좀 고가가 많았어요. 제가 그때 이게 저기 어디서 나온 거다 이렇게 이퀄라이저 같이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하는 거인데 겁나 비싸요. 그리고 별로 그 신디사이저 음이 독하지가 않았어요. 아, 좀 부드러웠어요. 예. 아 맞아. 예, 얘는 진짜 신디잖아. 네, 진짜 신디고 그 기타 신디사이저는 이렇게 독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좀 잘 뭐가 있긴 있는 거 같은데 요 정도지 네. 뭐 이렇게 본격적이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야, 몇 대? 몇? 8.5! 8.5! 오, 예. 새해부터 딱 맞네, 이거. 네, 완전 징조가 좋죠? 네. 네. 8.5점. 거의 뭐, 그, 메인 드라이브 계열 아니고서야 되게 고득점을 받은 예, 그런. 이걸 뭐, 빈도수도 되게 없을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켜놓고 쓰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빈도수 없는 기어인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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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근데 이 사운드 자체가 워낙 고퀄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또 새로운 사운드 메이킹을 할 수 있다는 또 장점도 있고. 예. 또 음악에 묻는 백킹이 아까 예. 들어보셨다시피 좀 백킹에 좀 더 가미를 하는 그런 좀 파워풀한 사운드 예. 메이킹도 가능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오늘 무어와 함께 E7 예. 네, 무어와 함께 봤고요. 예. 와, 진짜 사운드에 대해 좀 공부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새해 첫 시간, 마음이 맞은 것처럼, 네. 네. 앞으로 쿵짝쿵짝 잘 해보자고요. 야, 또 12번, 네. 오늘 이제 한번 까고, 네. 막 이런 느낌, 막.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회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유튜브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